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두 가지 요청이 해결되면 윤석열 당 대선 후보의 선거 대책 본부에 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. 윤 후보와 홍 의원은 19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2시간 30분간 비공개로 만찬 회동을 가졌다. 이는 경선 이후 두 사람이 단독으로 만난 첫 만남으로 윤 후보는 홍 의원에게 선대본부 상임 고문을 맡아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. 이후 홍 의원은 같은 날 자신이 운영하는 소통 플랫폼 해시태그 청년의 꿈에 오늘 저녁 2시간 반 동안 윤 후보와 만찬을 하면서 두 가지 요청을 했다라는 글을 올리며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. 홍 의원은 두 가지 요청 사항에 대해 첫째, 국정 운영 능력을 담보할 만한 조치를 취해 국민 불안을 해소해줬으면 좋겠다는 것과 둘째, 처가 비리는 엄단하겠다는 대국민 선언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했다. 그러면서 이 두 가지만 해소되면 중앙선대본부 상임고문으로 선거팀에 참여하겠다고 윤 후보에게 말했다고 전했다. 앞서 홍 의원은 경선에서 패배한 후 백의종 군을 선언했고 대구 선대위 고문직만 맡은 채 선을 그어왔다. 이후 지난 17일에는 해시태그 청년의 꿈에 3월 9일까지 더 이상 이번 대선에 대해 제 의견을 말하지 않기로 했다며 선거운동 불참을 시사했으나 이날 조건부 선대본 합류를 제시하며 원팀 가능성을 내비쳤다.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.com